자,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이었죠.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고용보험 적용 확대,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논의했다는데요. 이번 논의는 오는 2025년까지 정부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의 추진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던 만큼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해 KH 노무컨설팅 김우성 노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우성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우성 노무사입니다. 네, 어떻게 바쁘게 또 잘 지내시고 계셨죠? 아,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나저나 노무사님, 예, 이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이 이제 지난해 12월에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그러면서 시작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작년 12월 31일에 그 정부에서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고용보험은 1995년에 도입돼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 주로 정규직이나 임금 근로자 위주로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정부는 그 예술인을 비롯해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 그 733만 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예술인을 시작으로 올해 7월 택배기사 등의 그 특수고용직, 그리고 내년은 플랫폼 종사자, 그리고 2025년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오는 7월부터는 그 택배기사나 학습지 교사 외에도 그 여러 네. 그 직업군들이 특수고용직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올해 7월부터는 특수고용직 중에서 보호 필요성, 관리 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서 산재보험 적용 직종 중에서 그 보험 설계사, 신용카드 대출 모집인, 학습지 교사, 방문 교사, 택배 기사, 뭐 가전제품 배송 기사 등 11개 직종의 특수고용직에 대해서 고용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예.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킥서비스 기사,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 및 배달, 번역, 가사 서비스 등의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이 적용이 이뤄지고요. 기타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종사자는 2022년 7월부터 적용될 계획입니다. 또한 그 특수고용직 등의 경우 직종별로 사업주와의 계약 형식, 소득 신고 방식 등의 차이가 있어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서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는 것이 그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 임금 근로자는 그 상한선 없이 그 임금에 비례해서 고용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하지만 그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격차가 큰 그 특수고용직, 이 특수고용직의 네. 경우는 상한선이 없으면은 이게 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러면은 이들에 대한 그 보험료율과 예, 보험료율과 또 적용 직종, 또 보험 상한액 등은 어떤 식으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게? 예, 우선 그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그 적용 예정인 종사자의 그 보험료율은 보수의 1.4%로 정해졌는데요. 그 특수고용직인 본인과 그리고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그 신규로 일하는 경우와 같이 소득 확인과 보수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기준 보수를 근거로 보험료를 부과를 하는데요. 그러겠죠. 이때의 기준 보수는 133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그 특수고용직의 보험료의 하한액은 기준 보수의 60% 수준인 79만 8천 원으로 정해졌고 상한액은 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10배 이내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고시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것도 궁금해요. 월 보수가 80만 원 이하인 특수고용직. 이 특수고용직은 어떻게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그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특수고용직 중에서도 노무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 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리고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65세 이후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 또한 그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이직을 하는 경우 그 기준 기간인 24개월 중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소득 감소인 경우에도 구직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예,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감소했거나, 이직일에 속한 달에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 월 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 감소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또한 그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하루 지급액은 이직 전그 12개월 동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된 보수총액의 60%인데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6만 6천 원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한편 그전 국민 고용보험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수 있는 그 자영업자 고용보험, 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그 현재도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신청하고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예, 아무래도 임의가입 방식이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그 외국의 사례를 참조를 해서 내년 상반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착수하고 2022년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자영업자는 보험료 부담이나 그 실업급여 수급 요건 판단 등에 있어서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판단이 어렵게 되고, 그리고 고려할 요소가 더욱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고용부가 그 국회에 제출한 그 특고 고용보험 재정 추계에 따르면은 네. 2021년에서 2024년까지는 그 수입이 지출을 웃돌지만 2025년부터는 적자로 전환된다고 하던데요. 네네. 결국 그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그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에 어떻게 또 악재로 작용할 거라는 그런 말도 있던데, 우리 노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뭐 올해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용 시장이 악화되고 그리고 고용유지 지원금 등의 기금을 활용한 지원금의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고용보험 기금이 빠르게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여기에 또 임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안전망 제공을 목표로 한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으로 고용보험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데요. 문제는 보험료를 올리면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들의 반발이 크게 우려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겠죠. 또한 그리고 보험료 인상은 플랫폼 종사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의 고용보험 확대 적용 대상의 보험 가입을 좀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 이제 정부에서는 그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특수고용직 등그 적용 확대 대상자에 대한 재정 수지를 따로 확인을 하면서 임금 근로자에 비해 수급률 등이 높은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함께 그 기금 재정 안정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고요, 노무사님. 예, 또 네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KH 노무 컨설팅 김우성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